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하니까 뭐 본인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든지 위정을 하든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거짓 위정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킬 수도 있고 교사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물인 것 같네요. 이번에 또 하나의 그런 녹취록이 아마 검찰이 입수한 모양인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선거법 위반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위례 신도시 백행동이죠. 백행동. 백행동 개발하고 이런 관련된 그런 척근에 또 척근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소위 정언을 법정에 나와서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김 씨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위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그런 것을 꾸며서 해달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입장은 진실을 이야기했지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일보 조금 전에 1면입니다. 이재명 위정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백행동 수사팀이 확보한 겁니다. 백행동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대책본부장이 백행동의 인허가권을 용도변경 4단계를 상향 조정하는데 기여했는데 그 양반의 최측근인 김 씨에게 위정교사를 한 겁니다. 부탁을 한 거죠. 검사 사칭 재판 때 백행동 브로커 측근에 연락해서 그 민주당은 위정 요구가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씨가 김인섭 씨입니다. 백행동의 4단계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순항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김인섭 씨의 최측근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정언해달라. 그것을 아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인섭 측근인 김모 씨 이야기해서 이제 아마 그것을 압수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행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 과거에 본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달라면서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측은 진실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거짓 정언을 교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다툼이 있겠죠. 이 녹음 파일은 2018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의 측근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그 김인섭 씨의 측근인 김모 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정교사인 거죠. 나를 위해 가지고 전번에 이제 틱톡
CEO가 미국 하원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중국 당국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하원의원이 연방의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기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우리야 법원에 가가지고 뭡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하겠죠. 뭐. 거짓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알선 예, 이제 김인섭 씨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와 이번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짓 증언을 법원을 해달라고 이재명 당 대표가 요청했던 김모 씨가 서로 공모해가지고 백행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원을 받기로 한 뒤에 이 가운데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재된 바가 있다. 이제 여기 나오네요. 이 김인섭 백형동 4단계 용도 변경을 여러분들 주도했던 로비스트는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이었다. 그다음에 또 이 김인섭 씨는 115차례나 정진상과 통한 그런 기록이 나와 앞으로 검찰이 수사력을 428억 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50억 클럽 백행동 개발 이익 실제 규명에 집중하겠다. 예. 뭐 아니라고 또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참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 예. 김모 씨로 하여금 법원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만들어진 거짓된 그런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어쨌든 뭐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그냥 일상화됐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